혈 중에 석중혈이라는 혈이 있는데 예. 그 혈을 맺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아. 혈이 뒤에서 혈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예. 주변 산세가 기가 강하다고 보이는 거죠. 기가 강하다. 그렇다면 바위가. 절터의 기운이 올챙이에게 영향을 줬을까? 비범해 보여요. 예. 다른 그 기가 센 장소에서도 이렇게 막 올챙이가 늦게 태어나고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기의 영향으론 설명되지 않는 일, 본다고 답이 나오나? 그래서 출동한 양서류 전문가 문광현 선생님. 이분 아시죠? 이런 올챙이 보신 적 있나요? 올챙이에서 그냥 잠을 자고 다음 해에 나오는 것은 황소개구리하고 옴개구리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 두 종 외에는 논문에도 보고된 게 없어요. 올챙이 상태로 겨울을 나는 건 이 두 녀석밖에는 없다는 말씀. 아, 뭘 올챙이가 이렇게 커요? 얘네들은 진짜 크네요. 아. 두 개구리가 올챙이 부모의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가운데 결과는 청개구리 올챙이가 확실합니다. 청개구리 올챙이 맞아요. 네. 잡았던 거거든요. 얘들이 아니다. 올챙이의 정체는 바로 청개구리. 귀여워. 우리가 알고 있는 청개구리. 맞아요. 바다 되는 청개구리. 유일하게 벽을 오르고 바위를 오르고 나무를 올라갈 수 있는 개구리는 청개구리뿐입니다. 청개구리만 유일하게 발에 흙반이 있어 70cm 높이의 통을 올라 알을 낳을 수 있다는 것. 아, 그래서 저기다가 그렇다면 분명 주변에 청개구리가 있을 터. 여기도 한 마리 있네. 어, 어디요? 어디요? 여기. 정말 숨어있던 개구리 발견. 색깔이 검죠. 원래는 청색인데 네. 이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도 있거든요. 겨울잠을 잘 때도 이렇게 아, 색깔이 되고. 바뀌어요? 이게 청개구리가 맞습니다. 어머, 저게. 아무리 말 안 듣기로 유명한 청개구리라지만 아, 보호색. 도대체 얘들은 언제 나온겨? 많이 나왔어요. 뒷다리 나왔잖아요. 뒷다리, 앞다리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은 최근에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10월 말까지 알을 계속 낳았다는 얘기네요? 예. 정상적인 청개구리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더라도 신기한 것 같습니다.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온 요즘 시절 모르고 태어난 녀석들 원인이 뭘까? 청개구리라서? 여기 있는 개구리만의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환경, 특히 온도, 습도가 중요한 요인이고 부화를 할 수 있는 온도는 최소한 5도씨 이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성장이 가능한 온도는 10도에서 15도. 온도에 민감하다는 개구리들. 이곳의 온도를 재어보니 낮에는 11도, 밤에는 9도로 나타났다. 우와, 나, 밤에도 따뜻하네요. 네, 따뜻하네요. 진짜 차이가 많이 안 나네요. 또한 지난 10년간 보령 지역의 기온을 살펴봤을 때 10월과 11월에도 올챙이의 부화와 성장은 가능해 보였다. 와, 따뜻한 도시네. 같은 기후 조건이라면 마을에도 올챙이가 있어야 할 터. 구석구석 둘러봤지만 올챙이는커녕 개구리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지역이 따뜻해서라면 저기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동물들도 그거 사이클에 맞춰서 알을 낳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래나. 결국 이 절의 개구리에게만 보이는 특수한 현상이라는데 다른 요인은 없을까? 그 외에 다른 환경, 특히 자기장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면은 그런 것들도 좀 다른 것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장의 영향? 곧바로 행동에 나선 제작진. 우선 절 아래 마을부터 측정해 보는데 0.04의 수치 확인. 올챙이들이 사는 곳은 어떨까? 마을보다 자기장이 두 배나 높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지하 부분에 자성을 띠는 물체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이쪽이 유독 지구 자기장이 더 센 그런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의 수치일지 주변을 측정해 본 결과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자기장보다 미미한 수준. 그래, 별 센 게 아니에요. 과연 올챙이들이